이번 시간에는 이 Git을 설치하는 방법 중에 콘솔 환경을 세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콘솔 환경은 이 컴컴한 화면에서 이 토닥토닥 명령을 입력하는 게 이제 콘솔 환경이라고 하고요. 뭐 해커들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 있잖아요. 예, 그게 바로 콘솔입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별로 설치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선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긴 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mcsgit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여러분의 윈도우에서 콘솔 환경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콘솔 환경은 윈도우건, 맥이건, 리눅스건 상관없이 똑같이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용 방법으로 다른 운영체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맥이나 우분투나 리눅스 같은 사용 운영체제를 쓰고 계시다면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요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게요.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신 버전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요것과 비슷하게 적혀있는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클릭해서 다운로드하고 파일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다운로드 받겠는데 저는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예, 인스톨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를 누르고 넥스트 여기 있는 설정들을 그냥 두시고요. 그리고 넥스트. 그리고 이 부분은 run git from windows command prompt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고요. 요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고 이제 설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설치가 다 끝났고요. finish를 하시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잘 설치됐는지를 확인할 때는 윈도우 탐색기를 키고요. 윈도우 탐색기에서 여러분이 아무 디렉토리나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C 드라이브에 이 dev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고, 이 dev라는 디렉토리에서 앞으로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아무 디렉토리나 윈도우에서는 폴더라고 하죠.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메뉴가 뜨죠. 그럼 거기서 이 totus git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나타나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git init here, git gui, git bash라고 하는 항목이 나타나면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git bash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커먼 화면이 뜨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git을 콘솔 환경을 사용해서 제어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저랑 똑같이 한번 쳐보세요. ls-al. 그러면 지금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 포함되어 있는 파일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현재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는 C 드라이브에 dev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 여기로 왔냐면 여러분이 바로 이 dev라는 디렉토리에서 마우스 포인트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git bash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오른쪽 클릭한 그 폴더를 기본 위치로 하는 이 콘솔 화면이 뜨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git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자, 이렇게 git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git을 잘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윈도우 화면이 조금 화면을 꽉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클릭을 요 제목 표시줄에서 하고요. 그리고 속성이라는 걸 클릭합니다. 그러면 창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너비를 이렇게 키워주고 창 크기도 이렇게 키워서 이 화면이 끝까지 올 때까지 키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비는 똑같아지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 키우기라면 화면 끝까지 이동을 하죠. 그래서 화면을 좀더 넓게 쓸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콘솔을 끌 때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을 때는 X 버튼을 누르시거나 Exit이라고 입력하면 이 콘솔이 꺼집니다. 그래서 콘솔을 실행하는 법, 콘솔을 키는 법을 알아봤고요. 우리 그 생활 코딩 수업 중에 이 설치 중에 totus git이라고 해서 좀더 편리하게 GUI 환경에서 이 git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토터스킷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있는데요. 이 수업에 있는 토터스킷을 설치하기에 앞서서 방금 우리가 설치한 이 MCSKI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꼭 설치해야지만 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